안녕하세요. 붕어빵 남매입니다. 디즈니 프린세스의 춤추는 라푼젤이라는 제품인데요. 번호는 43214, 가격은 12,900원이라고 하네요. 네, 이 보석을 열고 꺼내면 공주가 나온다는 그런 제품입니다. 손잡이를 돌리면 뭐가 움직이나 봐요. 이렇게 돌아가는 거겠지 아무래도? 아 그러네, 여기 화살표. 네, 오르골 컨셉인가 봐요. 약간 그런 것 같아. 뒤를 볼까? 아 이거 귀엽다. 파스칼. 카멜레온 이름이? 파스칼이에요. 디즈니 프린세스 그 라푼젤 애니메이션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카멜레온이 파스칼이라는 라푼젤의 애완 카멜레온이거든요. 여기에서도 등장을 하네요. 바로 개봉해서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, 대략 구성은 이렇게 들어있고요. 설명서가 좀 상당히 작고 귀엽습니다. 미리 다 뜯어놔야 되겠다. 펄이 있었네. 그냥 보라색일 줄 알았는데. 나도. 실물 색상은 약간 남색이 돌아요. 파란색? 그러니까 이게 플라스틱은 보라색인데 들어간 펄이 파란색이라서 이제 색깔이 섞인 거지. 그런 것 같아. 사실 디즈니 프린세스 라인은 처음 조립해보잖아. 이렇게 얼굴형이 되게 갸름하게 생긴 줄 몰랐어. 블럭 색상들이 되게 화려하고 예쁘다. 레몬 색깔, 뭐 연보라색, 보라색 이런 식으로. 이게 보니까 여기 밑에 라푼젤이 간다? 움직여 점점. 조립할수록 진도 표시. 생각보다 부품이 많이 들어간다. 진짜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만들만 한데? 네, 중간 정도 조립했는데요.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주변에 있던 레고 부품들이 밀집되어서 이렇게 조립이 되었습니다. 약간 옹골차다. 개인적으로 이 나뭇잎 모양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. 오! 짜란! 자, 완성이 되었습니다. 라푼젤. 춤추는 라푼젤 완성. 돌아가는 거는 상당히 부드럽고요. 카멜레온은 이렇게 뒤에 보면은 구멍이 있거든요. 여기 고정이 안 돼요. 이렇게 쑥 넣으면은 이렇게 들어갑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손에 쥐어주는 거 좋아해서 이 정도. 조립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분의 브릭 3개가 남았습니다. 이건 뭘까? 띠를 빼서 뒤에다 이렇게 꽂는. 아까 그림에서 봤던 것 같기도 하고. 한번 얘를 해보자. 빼서 넣을 때 이렇게 넣으라고. 만세한 상태로 이렇게. 여러분도 혹시나 이렇게 조립하고 넣었을 때 이렇게 만세하고 가닥은 이렇게 옆에 놓고 이렇게 넣으시길 바랍니다. 이제 쏙 닫히네. 이렇게 쏙 들어가네요. 그렇게 안 되는 거 아니야? 되나? 가운데 꽂아야지. 가운데 키 넣고. 이거 왜 하는 거야? 일반적인 레고 피규어 사이즈는 이렇게. 디즈니 프린세스 시리즈에 나오는 공주들은 이렇게 크기가 큽니다. 왜일까? 구두를 신었다는 컨셉인 걸까? 그런 것 같기도 하고. 한 6등신 정도 되는 것 같아. 그러네, 여기는 일반 레고 피규어는 한 4등신? 피규어는 이렇게 얼굴 프린팅이 말끔하게. 의상 같은 경우는 보라색과 여기 펄이 들어간 보라색, 실크! 실크 느낌의 팔이 있고요. 가발을 벗기면은 뒤에도 이렇게 문양이 화려합니다. 오히려 애니메이션 라푼젤보다 옷이 더 화려한 것 같기도 하고. 상당히 화려해.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이 있을까? 좋았던 점은 이렇게 키를 돌려서 이런 작동이 가능한 거. 프린팅 같은 거 깔끔하고 여기 동물 피규어도 있어서 좋다는 거. 딱 어디 두어도 이렇게 그냥 하나의 장식품이 되는 느낌이 좋았어. 이렇게 되는 거. 그리고 요건 좀 살짝 아쉽다. 의상 색상이
살짝 위에 아래가 매치가 잘 안 되고 있어요. 안에 있는 펄을 뺐으면 더 예쁘지 않았을까? 아니면 분홍색 펄을 사용했으면 더 나았을 것 같아요. 상자에서도 그렇고 설명서에서도 그렇고 정말 보라색으로 옷이랑 좀 어울리게 어우러진 색상으로 나오는데 여기는 조금 안 이어지는 감이 있죠? 그래도 피규어가 좀 이쁘게 나와서 좋아. 맞아, 예쁘장하게. 헤어스타일도 그러고. 네, 지금까지 레고 디즈니 프린세스 춤추는 라푼젤 리뷰를 해보았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